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 도쿄 TV에 아세안이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오디션이 그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아이 한 명과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여자아이 한명 이렇게 해서 듀엣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드는 그런 오디션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응모해서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아이로 최종 선발이 되어서 루트형이라는 그룹으로 3년 동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고 계속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일본어를 배워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편하게 일본어를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소녀시대로 먼저 가수로 선보이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소녀시대로 활동하면서 연기와 MC와 모델 다방면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수영이었습니다.